멘트예요? 아 그렇구나. 좀 이따 할까요? 아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좋아요 좋아요. 민호이 씨입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 중이셨던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직접 다시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싱어송라이터 민호이라고 하고요. 오늘 청소년 명상 페스티벌 와가지고 너무 좋고요. 반갑고요. 그래요.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우리 그 명상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분들이 다 청소년 300명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대박. 이분들이 정말 민호 씨를 너무 많이 기다렸다 느껴질 정도로 크게 막 맞이해 주시고 노래 따라 불러주고 그러고 계신데 좀 앞에 두 곡 부르면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완전 너무 뜨거워가지고 진짜 화상 잃을 뻔했어요. 아, 저도 열받는데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무슨 화상을 입어 이렇게 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하면서 되게 재밌기도 하면서 그런 느낌인데 요즘에 바쁘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 요즘에 이것저것 하면서 노래 새로 나올 거 준비도 하고 요리조리도 열심히 찍고 그런 게 있었어요. 요리조리 열심히 찍고 네. 노래 새로 나올 거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아 여기 지금 이렇게까지 민호이 씨를 기다리고 반겨주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새로 나올 노래에 대한 조금의 힌트라도? 조금의 힌트는 이별에 대한 곡이에요. 오! 오. 이별. 너무 궁금하다. 맞아. 언제 금방 나와요? 아니면 그래도 좀 걸려요? 그거는 제가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네. 열심히 하면 좀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열심히 하면 빨리 나오고 조금 게으르면 느리게 나오고. 알겠습니다. 너무 알고 싶던 네. 큰 정보를 알게 됐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명상 페스티벌 출연한 아티스트 분들 중에서 네. 여기 계신 우리 청소년 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제일 가까워요. 우와, 민호 씨가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청소년분들이 민호이 씨한테 궁금한 것도 많고 네. 공감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수가 되기 위해 지금 이 민호이가 되기 위해 나 이런 노력까지 했다. 아 제가 가수가 되기 위해서요? 네. 아 가수가 되기 위해서 했던 노력보다는 조금 이전인데 네. 제가 실용음악과를 나왔어요. 네. 실용음악과를 입학을 하려고 했던 노력 중에 제가 편의점에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학원을 시작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연습만 했어요. 오, 그게 대충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대충 1시부터 10시까지요. 오. 그래서 삼각김밥 한 개만 먹었다는 오. 연습하느냐고 낮 1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내내 연습을 하는데 네. 먹은 거라곤 삼김 한 개? 네. 컵라면 안 곁들이고? 네. 왜냐면 돈이 없었어요. 먹고. 아 돈이 없어서? 네. 오. 없어가지고. 이야 대단하네. 가수라는 꿈을 언제쯤부터 갖게 됐어요? 가수라는 꿈을 제가 정확하게는 아니 태어나서요? 아니면 태어나기 전부터 꿨어요 꿈을? 아 태어나서 처음 하게 된 생각이에요? 아니면 진지하게 생각해요? 글쎄 그건 뭐 민호 씨가 원하시는 대로. 제가 초등학교 때 네. 4학년 때가 5학년 때가 6학년 때 그렇게 애매해요? 그렇게 애매한데 그때 네. 저보다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스스로.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저 친구보다 내가 더 잘해야겠다. 그냥 그런 승부욕에 승부욕 때문에 네. 시작하게 됐구나. 네, 노래를 그때 열심히 했던. 그 친구는 혹시 계속 음악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 친구는 회사 다니고 있어요. 오. 그러면 동기부여부터 시작해서 정말 꿈을 이루게 된 케이스인데. 그렇죠. 여기에 있는 청소년분들도 심지어 똑같은 가수나 무대에서는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각자의 다른 여러 가지 꿈들을 꾸고 있을 텐데
이게 꿈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막히거나 네. 답답할 때가 생긴단 말이죠. 그쵸. 잘 안 되고 내가 이대로 이 길로 계속 가도 되는 걸까 막 궁금해지고. 그쵸. 민호 씨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완전 있었죠. 오! 어, 느낌은 승승장구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렸을 때부터. 아니야? 아니야? 왜요? 잘 안 되고 답답하고 이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완전 있고요. 네. 그때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고 지나갔어요? 저는 약간 이게 다 지나갈 거야 라고 그 자기 합리화를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었는데 네. 그럴 때마다 나는 이 산을 넘으면 분명히 내가 이만큼 올라가 있을 거야 하면서 되게 끙차끙차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끙차끙차? 네. 스스로? 네. 그런 것들 되게 남들 뻔하게 위로하고 막 서로 막 아니야 이 산만 넘으면 너는 성장했을 거야 하는 말들을 네. 스스로 네, 좀 스스로 다독이면서 계속해줬구나. 네. 그렇게 해서 이겨내고 하니까 실제로 성장이 되어 있던 거야? 그럼요. 남이 하는 말보다 내 스스로한테 해주는 말이 더 강력한 법? 강력한 법이죠. 네.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민호이 씨처럼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뮤지션으로서 또 크리에이터로서 민호이 씨를 부러워하고 네. 민호이 씨 같은 삶을 꿈꾸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직접 한마디 해준다면? 네. 넌 할 수 있고 넌 이미 충분히 멋지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와! 좋아요. 되게 막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되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저 듣기만 해도 그럼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으니까 네. 타임머신을 타고 네. 민호이 씨를 찾아서 과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우와. 아예 어린 시절 민호이를 찾아가면 말도 안 돼. 잘 안 되긴 하지.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가서 민호이 씨를 만날 수 있다면 네. 언제로 가서 그때 민호이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저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면 네.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네.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만약 돌아간다면 한 20살 정도로 돌아가서 네. 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 요 정도 말은 해주고 싶어요. 인생을 네. 나중에 미래 겪은 걸 살짝 흘려주는구나. 네, 이렇게 약간 살짝만? 너무 불안해하지 않도록? 네, 요 정도만? 그것도 괜찮겠다. 네. 왜냐면 그걸 모르니까 불안하고 힘든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와, 정리의 달인. 자, 좋습니다. 이렇게 미도희 씨랑 또 저도 계속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고 네. 지금 많은 분들도 너무 반가워하고 계시니까 길게 더 얘기하지 않고 무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무대요? 네. 오늘 좀 어떤 음악들, 어떤 무대 좀 준비를 해주셨나요? 오늘은 제가 공연에서 잘 안 하는 노래도 한 가지 가져왔고요. 근데 여러분이 아실만한 그런 노래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 사랑사랑도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네, 곡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민호 씨 무대를 만나보기 전에 방금 전에 사실은 약간 한 몇몇 분들은 네. 너무 좋아서 따라 불렀지만 몇몇 분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여기서 마이크 넘겨버리니까 네. 놀라신 분들 계시죠? 지금부터 펼쳐지는 공연 어떻게 즐기면 좀 좋을까요? 제가 혹시 마이크를 넘겼다 근데 이 부분 안다 그러면 따라 불러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모르면 그냥 아악 질러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마이크를 넘겼는데 모른다 그럼 그냥 박수 이렇게 쳐주시면 되시고 무조건 그냥 즐겨주시면 저는 좋다. 와, 좋습니다. 이렇게 민호 씨랑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멋진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의자를 치워주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